네, 채팅방에서 다음 주에 이제 KBO 리그 시범 경기가 시작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번 주말 전에 아마 이제 스프링 캠프 선수들이 전부 다 귀국을 했죠, 이제. 일단은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도 오늘 귀국한다고 하고요. 그 무엇이냐? 일단은 이번에 그좀 주요 팀별로 주목할 요소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 디펜딩 챔피언 SK 와이번스는 염경엽 감독 시스템에서 과연 그좀 이제 새롭게 팀 컬러가 살짝 바뀌는데 뭐 감독이 바뀌었으니 코칭 스태프가 바뀌었기 때문에 팀 컬러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선수는 많이 안 바뀌었더라도 SK도. 그래서 이번 디펜딩 챔피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까? 지금 SK가 걸고 있는 거는 그거예요. 일단은 최정 선수가 6년 장기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그 토미존 서저리를 끝내고 작년에 이제 드디어 다시 공을 던지기 시작했던 김광현 선수가 아마 올해에는 이닝 제한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에는 아시안 게임에 김광현 선수가 출전을 못했지만 올해는 아마 프리미엄 12에 김광현 선수가 출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프리미엄 12까지 감안을 하면 이닝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 국가대표 출전한 선수들은 아마 올해는 프리미어 12가 있기 때문에 좀 시즌을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일찍 끝내야죠 시즌은 그 프리미어 12가 있으니까 일찍 시즌을 끝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두산 베어스 일단 두산 베어스는 약간 아직까지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죠 아무래도 양의지 선수가 빠졌으니까 양의지 선수가 빠졌고 그리고 기존의 왼손 선수 듀오죠? 왼손 선발 듀오죠? 장원준 선수하고 유희관 선수가 좀 회복이 될 것인가? 좀 그게 관건이고. 그리고 한화 이글스는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그야말로 무한 경쟁이었죠. 막, 정근호 선수가 외야수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막, 하여간 그런 포지션 이동이 막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한화 이글스도 작년에 드디어 포스트 시즌에 나갔고 그리고 이글스가 전력이 약화되지는 않았어요. 전력이 약화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용덕 감독은 그 사이에서 또 젊은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왜냐면 또 세대 교체는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무한 경쟁을 했던 것 같고 하나도 올해 되게 많이 주목을 해볼 팀이에요. 과연 작년에 그 포스트 시즌을 간게 플루크였나? 그래서 뭐 플루크면 다시 하위권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실력 유지가 돼서 아마 올해도 포스트 시즌에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키움 히어로즈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일단은 키움 히어로즈는 작년에 시즌 전반기 한 초중반부터 막그 마무리 투수 조상우 선수가 빠지면서 그경 뭐냐 검찰 조사 그것 때문에 빠지면서 고생 좀 했죠. 근데 일단은 이제 무혐의가 밝혀졌기 때문에 조상우 선수가 마무리로 돌아올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조상우 선수는 1군 캠프에서 몸을 안 풀었어요. 과연 2군 캠프에서 몸을 얼마나 풀었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아마 조상우 선수는 이번 시범 경기 때나 이제 1군 선수들하고 호흡을 맞춰볼 거예요. 좀 그게 관건일 것 같고 조상우 선수가 마무리로 돌아오는 기점에 한현희 선수가 다시 선발해서 필승조로 돌아가죠. 한때 홀드왕까지 땄었던 그 필승조로 돌아가기 때문에 키움 히어로즈가 작년에 비해서 불펜은 훨씬 강해질 건 확실해요. 불펜은 강해져요. 조상우 선수가 개막 전부터 마무리를 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운동은 했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부상 때문에 못뛴게 아니잖아.
부상 때문에 못 뛴 거는 아니라지만, 근데 이제 경기 감각이 얼마나 좀 돌아올지는 관건이고. 타이거즈는 모르겠어요. 타이거즈는 일단 임창용 선수가 이제 빠졌죠. 임창용 선수가 빠졌고, 일단 양현종 선수를 너무 혹사시키면 안될것 같고요. 일단은 헥터 노예시가 없으니까. 참고로 헥터 노예시는요, 지금 마이애미 말린스 마이너리그 계약을 해서 가 있는데 시범 경기에서 털리고 있대요. 네. 마이애미 말린스 마이너리그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리빌딩 같으면서도 리빌딩 아닌, 하여간 뭐 그래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뭐 김기태 감독 계약 3년 연장된 상태니까, 그 연장 계약한 3년 중에서 올해가 2년째죠. 올해가 2년째고, 삼성 라이온즈가 작년에 기아 타이거즈랑 승률 차이로 포스트 시즌에 떨어졌잖아요. 그 승률 차이로 포스트 시즌이 떨어졌었고, 승률 그몇모 차이로 떨어졌죠? 리 차이도 아니고 모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 소수점 넷째 자리 그 단위로 떨어졌고, 그 근데 이제 거기서 승차가 좀 있었지. 승률이 조금 딸렸고, 승차도 없었지. 그 어쨌든 다승에서 또 딸렸죠. 뭐 그래서 삼성은 마지막에 떨어지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 올해 삼성이 다시 포스트 시즌, 올해는 아마 삼성이 포스트 시즌에 도전을 할 거예요. 작년에도 도전했다 실패했지만, 올해는 아마 삼성이 포스트 시즌에 도전을 할 거고. 그리고 롯데자이언츠도 작년에 아쉽게 좀 떨어지긴 했어요. 아쉽게 떨어지긴 했는데, 롯데도 아마 올해 다시 도전을 할것 같고요. LG 트윈스는 작년에도 팀은 망했지만, 올해는 LG는 지금 스프링 캠프부터 분위기가 안 좋죠. 그 음주운전 걸리고, 뭐 난리가 났죠, LG는. 뭐 뭐냐, 그 도박장 출입하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10팀 중에서 LG는 이미 팀 분위기를 지금 시범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망쳐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은 10팀 중에서 제일 먼저 그 LG를 예상을 해볼게요. LG는 지금 초장부터 지금 분위기를 완전히 말아먹어가지고, 제가 보기에 올해 LG는 포스트 시즌 나가면 기적이에요. 나가면 기적이고, 제가 보기에 한 7위 정도 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 올해 LG는 한 7위 정도 하지 않을까. 좀 시작부터 팀 분위기를 망쳐놔가지고요. 자, 근데 이제 LG 같은 경우는 나름의 목표가 있어요. 박용택 선수 같은 경우가 자기 커리어에서 우승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박용택 선수가 내년이 마지막 시즌이에요. 아마 내년에 은퇴 투어 하겠지. 아마 내년에 은퇴 투어, 왜냐면 박용택 선수가 2년 계약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병규 코치가 3년 계약했다가 마지막 1년 동안 딱한 타석 뛰었잖아요, 1군에서. 그거를 보고 3년 계약은 안 되겠구나 생각한 거겠지. 이승엽도 마지막에 2년 계약하고 은퇴했어요. 그래서 박용택 선수가 딱 2년, 딱 부상이 없으면 아마 2년 동안 잘 뛰고 은퇴할 것 같아. 부상이 없으면. 뭐 박용택 선수가 뭐 최근 몇년 동안 뭐 부상 잔병치레 뭐 치른 적 있나요? 없지. 뭐 내구성에서는 좋은 선수니까. 하여간 LG는 그 박용택 선수의 그 수건이 있을 텐데, 과연 올해나 내년에 우승을 할수 있을지 그건 장담 못하겠고요. 참, 차명석 단장이
와서 귀국하자마자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였죠. 자, 그리고 KT 위즈가 작년에 드디어 꼴찌를 탈출을 했어요. 드디어 꼴찌를 탈출했지만 현실적으로 KT는 사실 작년에 꼴찌를 했어도 이상했지 않았을 팀이긴 했어요. 작년에 NC가 워낙에 팀 분위기가 망했었죠. 작년에 NC 다이노스가 워낙에 팀 분위기가 망했던 팀이어가지고 그 주전 포수 한명 빠졌다고 그렇게 꼴찌가 되는 그 원래 주전 포수였던 김태훈 선수가 군대 갔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망했었는데 근데 이제 NC가 올해 동기부여 요소가 하나 생겼어요. NC는 올해 동기부여 요소로 새로운 경기장이 생겼어요. NC는 올해부터 새로운 경기장을 쓰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확실해. 새 경기장에서 첫 시즌 잘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 NC가 작년이 진짜 그냥 그 뭔가 꼬이고 꼬이고 꼬여서 작년이 딱 1년이 안 됐던 시즌이다. 근데 그게 작년이 진짜 우연이었고 원래 그좀 어느 정도 좀 짜임새가 좀 괜찮다 뭐 그렇다 싶으면 NC는 올해 포스트 시즌을 갈것 같아요. 근데 한번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기 힘들죠. NC 같은 경우는 그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팀이 생기고 나서 그렇게 첫 시즌만 꼴찌에서 두 번째 첫 시즌에 7등했죠. 2013년에. 그때 아마 기아가 8등이었지. 그 맞나? 아, 기아가 2012년에 5등? 아, 8등 2년 연속이었구나. 선동열이. 하여간 그렇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한번 하이쿠 내려가면 올라가기 힘들다는 걸 알잖아요. NC가 2013년 한번 7등하고 그 다음에 계속 포스트시즌에 나갔었지만 NC는 올해 가더라도 와일드카드. NC는 아마 올해 잘해야 5위일 것 같아. NC는 만약에 오늘 제 예상은 5위. 예상은 5위 아니면 6위. NC는 그 정도 예상을 해보고요. NC는 5위에서 6위 정도 예상을 해보고 그팀 분위기. 팀 분위기는 솔직히 모르겠어. 롯데 같은 경우가 올해 양상문 감독의 첫 시즌이고, LG 같은 경우는 올해가 차명석 단장의 첫 시즌이죠. 차명석 단장의 첫 시즌이고, 롯데는 그 양상문 감독의 첫 시즌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령탑 단장 이런 게그 바뀐 데가 일단 넥센도 아니 키움도 이번에 단장 바뀌었죠. 그 원래 그 단장 그 여자 인물이 하려다가 그냥 얼마 안 가서 교체돼 버렸죠. 말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SK는 감독이 바뀌었고 키움은 단장이 바뀌었고 그리고 롯데는 감독이 바뀌었고 LG는 단장이 바뀌었고 그리고 KT도 감독 바뀌었죠. 작년에 김진욱 감독이 꼴찌는 탈출했는데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뒀죠. 그리고 KT가 올해 이강철 감독이 이강철은 감독은 처음이에요. 그동안은 계속 그 코치였는데 그 타이거즈 레전드 잠수함 투수였죠. 이강철은. 근데 감독으로서의 첫 시즌 올해 이강철이 뭐냐 동환님은 어느 팀 팬이시길래 그 일단 물어는 보고 계속 그 얘기를 갈게요. 이강철 감독이 올해 첫 시즌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이노스는 올해 감독하고 단장이 첫 시즌이죠. 감독 단장 둘다첫 시즌이고. 그러니까 좀 뭔가 바뀌는 팀들이 많아요, 올해.
삼성? 삼성 올해 예상 순위 4위 아니면 5위. 작년에 포스트 시즌에 몇모 차이로 떨어져가지고 승률 요만큼 차이로 떨어졌어요, 삼성. 승차 없이. 그래서 삼성은 아마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나간다고 봐요. 그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그 이상은 못갈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보통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만약에 5위로 올라가게 되면 연장 15회에서 비기기만 해도 끝나죠. 연장 15회 초까지. 비기기만 해도 탈락이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은 올해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은 예상해 볼게요. 와일드카드 결정전. 그 이상의 순위는 일단은 힘들 수도 있어. 최근 몇 년간의 그 뎁스를 감안하면. 그리고 그런 선수층 뎁스, 일단은 키움 히어로즈는 작년에 그 상황에서도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까지 갔었죠. 작년에 키움 히어로즈는 그런 상황을 갔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키움은 작년보다 순위가 올라갈 것 같아. 한 3위? 3위로 포스트 시즌 시작할 것 같은 예감은 있어요. 일단은 그럼 하위권부터 예상해 볼게요. 하위권은 일단은 시범 경기부터 스프링 캠프부터 분위기를 망쳐버린 LG가 일단 하위권 한 자리에 예약할 것 같고요. 여기서 내가 말하는 하위권은 8위부터 10위예요. 4위부터 7위까지는 중위권으로 묶을게요. 왜냐면 요즘 트렌드가 보통 6위하고 7위가 포스트 시즌에서 아깝게 미끄러지는 팀들이 6위하고 7위를 하거든요. 근데 8위도 되게 왔다 갔다 해. 8위도 5위 경쟁하다가 막판에 밀린 팀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LG가 그랬잖아. 솔직히 5, 6, 7, 8위가 좀 그래요. 아,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묶을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 KT 9위, LG 10위 예상할게요. 좀 LG 트윈스 팬들이 좀 충직한 골수 팬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그 욕을 아주 쌍욕바가지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LG는 올해 10위 예상해요. 일단은 초장부터 지금 팀 분위기가 지금 저리 되면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시범 경기 초장부터 아주 그냥 도박장 출입하고, 뭐냐. 근데 팬들도 그럴 거야. 일단은 차우찬은 배웠는데 왜 그쪽으로 배웠냐. 선배들이 그런 걸 보고 나는 하지 말아야지 해야 되는데 나도 해야지 그런 쪽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LG 트윈스를 안타깝지만 올해 한번 10위를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욕먹을 것 같아서 댓글은 닫을게요, 오늘. 이 동영상에 대해서는 댓글 닫을 거예요. 그리고 KT 9위 예상. KT 9위. 왜냐면 작년에 꼴찌 탈출을 하기는 했는데 뎁스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리퍼트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딱 감독이 바뀌었어요. 몰라, 이강철 감독의 그 리더십이 어떨지를 아직 지금 물음표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순위를 그냥 동결시킨 거예요. KTVG가 하위권으로 분류된다기보다는 아직 이강철 감독의 그 정확한 그 약간 세밀 그런 상세한 리더십을 제가 좀알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뭐 KTVG 팬들은 네좀뭐뭐뭐 잘하면 좋은 거니까
뭐 이강철 감독한테 한번 기대는 걸어 보세요.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이강철 감독이. 왜냐면 제가 알기로 이강철 감독이 아마 투수 조련 쪽에서 그렇게 못하진 않았거든. 근데 감독으로서의 역량이 좀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8위. 8위는 8위는 롯데. 8위를 롯데로 예상을 해볼게요. 일단은 롯데가 이번에 FA 시장에서 뭐그 뭐냐 전력 보강이 뭐 크게 됐었었나요? 겨울에? 지난 겨울에? 내가 알기로는 일단은 그 전력이 딱히 뭐 그래요. 그 일단은 전력이 뭔가 크게 올라간 것 같진 않거든요. 감독은 바뀌었는데. 일단은 그리고 양상문 감독의 그 스타일을 우리가 최근에 계속 그 LG 감독 하면서 봤잖아요. 양상문 감독의 그 스타일을 봐서는 롯데에 맞을지 아닐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선수 시절 롯데는 출신이긴 했지만 그렇고요. 그리고 그 7위. 7위 NC. NC를 7위 예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7위 NC 다이노스 7위 예상하고, 왜냐면 NC 다이노스를 제가 7위에 놓은 이유는 작년에 꼴찌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꼴찌에서 다시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다른 팀들을 봐서 알아. 다른 팀들을 봐서 아는데, 그래서 NC 같은 경우는 작년 한번 빼고는 포스트 시즌을 줄곧 경험했던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은 있어요. 하지만 제가 7위에 놓은 이유는 시즌 막판에 아쉽게 요만큼 차이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이 비스킷 한장 차이로. 그래서 7위로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6위는 기아 타이거즈 예상. 아빠가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빠랑 작은 아빠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아 타이거즈를 6위에 놓은 이유는요, 일단은 큰 보강은 없었어요. 큰 보강 없었고, 임창용 선수 빠졌고, 그리고 솔직히 작년 말 분위기를 봐서는 기아 타이거즈는 포스트 시즌 못 가도 할 말은 없는 전력이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못 가도 할 말은 없었어, 솔직히 작년에. 근데 어떻게 용케 그 삼성하고 승률 요만치 차이로 와일드카드 결정전 갔잖아요. 7위하고 승차가 한 경기 차이였고, 8위하고 그 기아하고 작년에 LG하고 승차가 한 경기 반밖에 안 됐어요, 8위하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 어떻게 운빨로 간 건데, 디펜딩 챔피언 최소한의 자존심. 근데 그 상태에서 특별한 전력 보강은 없었고, 베테랑에 대한 예우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 호랑이 팬들한테는 좀 아쉽긴 한데,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는 6위. 뭐 김기태 감독 뭐 매번 포스트 시즌 나간 건 아니었지만 뭐 그렇고요. 그 6위긴 한데 요만치 차이로 떨어질 것 같아요. 뭐 저는 아직 응원팀은 안 정했어요. 응원팀은 안 정하기는 했는데 그
가족하고 친척들이 기아 타이거즈 팬이라서 그냥 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본 거예요. 그리고 5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5위에 삼성. 삼성 라이온즈 5위로 예상을 시켜놓을게요. 5위로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와일드카드 결정전 결과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3위하고 4위인데 키움 히어로즈가 전력이 좀 이제 조상우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3위로 예상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화이글스 4위로 예상을 할게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건. 키움이 작년에 한화이글스를 포스트시즌 4차전만 이겼는데 그때보다 전력이 좀더 강해졌어. 그래서 서로 자리가 바뀐 상태로 시작할 것 같아요. 몰라. 한화이글스가 정규 시즌 순위는 포스트 시즌의 커트가 될 걸로 예상은 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하나도 포스트 시즌에서의 결과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작년에 봤잖아요. 하나가 너무 오랜만에 포스트 시즌에 나갔더니 그큰 경기에서의 경기 감각이 너무 없어가지고 더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뭐 근데 이글스 팬들은 한화가 포스트 시즌 올라가는 것만 해도 나는 행복합니다 이럴 거 아니야. 아니다, 작년엔 이제 나갔으니까 올해는 더큰 목표를 박아달라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산 베어스가 올해 정규 시즌 1위를 되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두산은 2017년처럼 2위로 내려갈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SK 와이번스가 작년하고 전력이 크게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국 시리즈 2년 연속 챔피언을 할 수도 있어, 잘하면. 그래서 SK가, 일단 정규 시즌 1위는 SK를 예상을 할게요. 자, 정규 시즌 순위 그래서 1위 SK, 2위 두산, 3위 키움, 4위 한화, 5위 삼성, 6위 기아, 그리고 7위 NC, 8위 롯데, 9위 KT, 10위 LG로 예상을 했어요. 순위권끼리에서 서로 자리가 좀 바뀐 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했고, 근데 왠지 포스트 시즌에서 작년처럼 좀 뭔가 뒤집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포스트 시즌의 키포인트는 키움 히어로즈가 될것 같아요. 히어로즈가 의외로 포스트 시즌에서 잘해. 히어로즈가 작년에도 포스트 시즌에서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시작해서 플레이오프까지를 그 흥행을 책임졌던 팀이었기 때문에 저는 잘하면 올해 히어로즈가 거기까지만. 그리고 한국 시리즈는 SK 대 두산 아니면 SK 대 키움이 될것 같아요. 키움이 정규 시즌은 3위로 끝내지만 왠지 한국 시리즈를 갈것 같아. 그리고 우승은 SK.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거는 제이 예상은 시범 경기를 하기 전의 예상이고 시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예상을 살짝 바뀔 수도 있어요. 시범 경기 끝나고도 한번 코멘트를 해볼 거고요. 무엇이냐? 그렇게 예상은 해볼 거고, 문제는 지금 시범 경기에 대해서 지상파 3사가 중계를 보이콧을 했어요.
그래서 중계를 그 보이콧해 가지고 지금 여기 스포츠 쪽그 뭐냐 스포츠 방송 그 저작권? 스포츠 방송 가능 저작권이 지금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거든요. 작년 12월이 마지막 업데이트였는데 그 저작권 방송 가능 종목이 KBO 리그 시범 경기가 따로 그 나뉘어져 있진 않는데 일단은 호주 프로야구가 비저작권이었고 네. 다이렉트 방송을 통한 저작권 방송 시 송출되는 아프리카 TV 중간광고 역시 컨텐츠에 포함되면 해당 화면을 가리는 행위 불가능. 뭐 그렇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저작권 목록에는 KBO 리그가 있는데 그 일단은 시범 경기 중그 방송 3사가 중계 보이콧을 한 거에 대해서 아프리카 TV 스포츠 편성팀에서 아직까지 지금 의견을 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장 중계는 허용을 할것 같거든요. 일단 화요일에 시범 경기가 열리는 장소는 광주, 대전, 부산, 고척, 그리고 대구 이 다섯 군데인데 일단 광주까지는 못 가고 지금 내가 돈 아껴야 되자고 광주는 못 가고요. 내가 작년에 한번 고척 경기를 한번 중계를 간 적이 있어요. 고척 경기를 한번 중계 간 적이 있는데 고척 나 탄시죠? 나 탄시 경기면 글쎄요 생각은 해볼게요. 컨디션이 괜찮으면 가볼 거고 근데 LG대 키움이라서 일단 좀안갈 수도 있어요. 중립 입장이라. 그리고 그 화수 목금 토일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이동을 하는데 목요일부터는 대전, 잠실, 대구, 고척 그리고 광주예요. 잠실 가볼까? 일단 잠실, 일단 잠실로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 잠실 한번 가볼까? 목요일에? 내가 목요일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잠실 어차피 시범 경기는 무조건 9회까지만 하니까 잠실 경기 딱 중계하고 저녁 약속 가면 될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내가 어디로 못 가고 그리고 다음 주는 화요일에 부산, 인천, 수원, 고척 그리고 창원인데 오 3월 19일? 3월 19일, 3월 20일 기아 타이거즈하고 키움 히어로즈 고척 스카이돔에서 경기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일단 개막전은 3월 23일이에요. 그 시범 경기가 총 8경기고 개막전이 23일인데 일단은 고척에서는 계속 시범 경기가 열리고요. 고척은 8경기 다 열려요. 키움 히어로즈는 엄청 이득 받은 거야, 이번에.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범 경기는 너무 추워가지고 안할 수도 있어요. 너무 추워서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추워서 안할 수도 있어서,
근데 이제 최대한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 그래서 고척 스카이돔이 8경기를 다 배정을 한것 같아요. 8경기를 다 배정을 한것 같고, 일단은 LG 대 키움, LG 대 키움, 그리고 롯데 대 키움, 그리고 두산 대 키움. 그러면 시범 경기 원정을 3월 19일, 3월 20일 그때 타이거즈 서울 롯데 그때 갈게요. 타이거즈가 서울로 올때 그때 한번 원정을 가보는 걸로 할게요. 아예 그냥 이 기회에 응원팀 정할지 말지 아직 좀 생각 좀 해볼게요.